안녕하세요. 반석꽃 농장입니다.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고무 바케스, 수대죠, 수대. 수대라고 어릴 때 많이 했는데, 고무 바케스라고도 하고, 수대라고도 하고 그러죠. 그래서 시골에서 제가 이 수대로 우물에서 물 기른 기억이 납니다. 그래서 이 수대에다가 이 수도꼭지를 분갈이 한 것을 유튜브 분갈이한테 찾아보니까 2020년 1월 2일 날 분갈이를 했더라고요. 이게 2년이 이제 넘었죠. 만으로 2년이 넘었는데 이 수도꼭지가 이 고무 밖에서 꽉 차버렸습니다. 근데 요는 꽃이 폈다는 거예요. 지금 꽃대 한대 올라올 때 3개월 전에 제가 이걸 올렸었는데 이제 이거는 다 지고 그 옆에 꽃대가 올라오는데 세어 보니까 지금 하나 둘, 셋, 이쪽으로 뒤로 가서, 넷, 다섯, 저기 여섯, 7개 정도, 7개 정도 옆에까지 이렇게 보니까 7개 정도가 또 올라옵니다, 꽃대가. 2년 만에 수도꼭지가 꽉 절고 꽃대도 계속 착 올라와요. 지금 7개 또 보이네요. 첫 번째 올라온 것이 이게 석달 전에 올라와서 지금은 다 지고 그 옆에 7개가 이렇게 올라옵니다. 구멍이 막아진 거예요. 이제 고무 바케스 전에 니치 소일 특허받은 흙 니치 소일이면은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. 니치 소일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그 다음에 막아진 데에다가 스토키를 분갈했었는데 2년 만에 꽉 절고 그 다음에 꽃대가 지금 하나 피고 7개가 올라오니까 총 8개가 진짜 보이죠. 이놈이 또 지고 나면 옆에서 올라올지 또 이제 모르겠어요. 한번 보일 것 같아요. 실하고 이제 꽃대 보십시오. 하나, 둘, 좀 셋, 돌아가서 저쪽에 넷, 그다음에 다섯, 여섯, 일곱 개. 꽃대가 7개가 꽉 차서 올라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크는 걸 보면은 일단은 제가 고무 바케스에 이렇게 심은 이유는 우리 생활 속에 있는 것 재활용하라는 거예요. 화분. 사면은 좋겠지만 재활용, 재활용해서 니치 소일만 있으면은 화초는 집에 있는 것들 분갈이 이렇게 하면 되고요. 그다음에 물이 안 새니까 좋아요. 물이 새면서 영양분이 새잖아요. 그리고 물받이가 있어야 되잖아요. 물을 자주 주잖아요. 근데 막아졌기 때문에 기존의 화분 똑같은 조건이라고 한다면은 물 주는 시기가 길어집니다. 절대적으로 물 주는 시기가 길어진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요. 그리고 항상 깔끔하다는 것은 깨끗하다는 것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. 그래서 이 시간 스토키 꽃대가 이렇게 반이 여러 개 반이 이렇게 보이길래 올라오길래 여러분들 이렇게 크는 모습도 이렇게 보여드립니다. 그 옆에는 또 저거 바가지죠? 바가지에다가 바가지에다가 스토키 심어서 지금 자리 잡아서 옆으로 잘 뻗고 있습니다. 생활용품 바가지 뭐 이런 바켓에다가 심어서 이렇게. 여러분들 반려식물 키우는 때 유익하라고 이렇게 올려드립니다. 오늘도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